안녕하세요. 노래하는 큰산타입니다. 자, 이 차량은 스포티지 R이에요. 스포티지 R. 키로수는 한 7만, 한 8,000km 정도 타신 차량입니다. 자, 이 차는 뭘 고칠 거냐면, 차주분이 어디 살짝 부딪힌 것 같아요. 저 조수석 앞문짝. 이렇게 들고 가볼게요. 이렇게 뺑기를 지나서 자 조수석 조수석 앞문짝 자 원래는 요렇게 돼야지 정상이거든요. 뒤쪽도 요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게 요걸 움직이면 이렇게 딱 열리는 거죠. 이렇게 자이 차가 원래는 요렇게 되어서 왔어야 돼요. 자이 스포티지 R 운전석 외캐치가 요렇게 돼서 왔어요. 요렇게 돼서 요 손잡이가 이렇게 빠져버렸어요. 이렇게. 자, 보이십니까? 빠지면 바깥에서 문짝을 열려고 손을 당겨도 손잡이를 당겨도 이게 안 열립니다. 이렇게. 허당해 이렇게. 이렇게 빠져나오게 돼 있죠. 이렇게. 그런데 자, 요렇게 끼시면 살짝 끼시고 뒤쪽으로 안 당기시면 요거는 열려요. 이렇게. 자, 열리는 거 보이십니까, 여기? 요렇게. 자, 요거 뒤에 카바만 있으면 되는 건데, 잘못하면 요 카바만 가는 게 아니고 요 손잡이 외캐치까지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자, 요 손잡이가 이렇게 돼서 나오거든요. 아, 뒤에, 손잡이 뒤에 카바 브라켓에 요렇게. 뒤에 보면, 뒤에 보면 10mm를 조이게 돼 있죠. 자, 요렇게. 자, 요거는 요렇게 신품 새거 해갖고 이렇게 끼고, 자, 요거 손을 잡아당기면 이렇게 열리죠. 자, 들어가고요. 자, 여기 뒤에 보시면, 자, 10mm 볼트로 되어 있죠. 이렇게. 그러면 10mm 볼트를 이렇게 복살이나 전동, 깔깔이 요런 연장을 위한 공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조여주면 작업은 끝나요. 그러면 요거 이제 고무 카바 손으로 이렇게 할래니까 잘안 되네. 아이고 아이고 할래니까 요게 또 빠져나와요. 아이고 자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물 같은 거 들어가지 말고 보기도 좋죠. 카바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요렇게 자딱 닫으면 자 새거가 됐죠. 그래서 요거를 딱 당기면 자 요거 보이십니까. 요렇게 요거 딱 당기면 따각 소리 나요. 자 요렇게 해서 열리죠. 그러면 다시 원상 복구되고 요렇게 열리면 요 당기면 열리고 자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딱 닫고 이제 보호 카바가 들어갔기 때문에 자 요거 뒤에 외캐치 손잡이도 이제 안 빠지죠. 안전되게 안전하게. 그러면 이제 우리 차주분이 편안하게 문을 열고 닫을 수 있어요. 그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헐렁헐렁하게 왔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의뢰를 했던 건데 통째로 갈 필요 없어요. 요 외캐치 손잡이까지 뒤에 보호 카바 브라켓만 따로 나옵니다. 뭐 몇천 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하면 시간도 몇분안 걸리죠. 영상으로 이제 찍다 보니까 제가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렸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스포티지 R 외캐치 반짝반짝 빛나죠. 뭐 반사가 돼서 아주 멋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